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산구 청파 1구역에 빌라를 한 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인데요. 2021년에 15억 원에 매수하셨대요. 가장 비쌀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세를 한번 보니까 11억 원대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2004년부터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청파 1구역은 뭐 입지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죠. 용산구에 있고요. 여기 주변이 다 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서 청파동, 서계동 뭐 이쪽 다 되면 5천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서계동 쪽도 지금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주택 경기가 한참 좋을 때 8세형 분양 받을 수 있는 게 프리미엄 10억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5억 원대 거래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도 그때 사신 거죠. 지금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5억대로 떨어져서 11억 원대 뭐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프리미엄이 좀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사업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004년도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진입도로 확보가 안 돼서 계속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가 18년 만에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지더라도 한 10년은 있어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고 하면 이렇게 목돈을 묶어두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거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0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곳들도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좀 대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프리미엄이 5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싼 가격이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한 30% 이상 지금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5억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일례로 신당동 재개발 이런 데만 보더라도 지금 프리미엄 5억이 넘거든요. 근데 입지적으로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청파 1구역 지금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또 그리고 2023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주택가격 평균을 보면 그 평균 중에 가장 높은데 1위가 서초구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그리고 2위가 용산구예요.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 얼마냐면 3.3제곱미터당 6,661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형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한 12억 원대로 추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프리미엄 5억이 붙은 11억대 매물을 사신다라고 하면 총 투자금이 한 17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3제곱미터당 한 5천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용산구 평균 시세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 20% 정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이게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파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팔게 되면 사실 상가격보다 좀 싸게 파셔야 되는데 급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 곳이고요. 숙대 입구역에서 2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거의 초역세권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변에 청파동, 서계동 이쪽에 다 재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한 5,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가 굉장히 이제 주민들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율도 90%가 넘었거든요. 이게 사실 75%만 받으면은 인가 받을 수 있는 건데, 90% 이상이 이게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니까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대우 이런 데서 시공권을 따려고 좀 물밑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되면 어쨌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여기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권리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면, 여기가 이제 기존 정비구역이 한 8,000평 정도로 해서 먼저 지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1,800평 정도가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입주권을 받는 기준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구역별로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려고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날짜를 못을 박아두고 그 날짜 이후에 이제 지분을 쪼갰다, 그래서 세대수를 늘렸다라고 하면 그 이전 현황대로 이제 입주권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한 세대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부수고 뭐 빌라 10세대 지었다 이렇게 되더라도 단독주택 기준으로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세대가 하나의 입주권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기존에 이제 정비구역에 포함이 됐던 부분과 추가로 이제 편입된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쪼개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입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